강원도 양구에서 난 산불, 초속 10m에 이르는 강풍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번에 탄 것만 축구장 870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안으로 주불을 잡기 위해서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배상윤 기자, 지금 강원도 양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양구 산불 현장에는 오늘 아침 날이 밝으면서 지난 헬기 30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산불과 안개가 겹친 심한 연무 때문에 헬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전 11시 반부터는 연무가 거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헬기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상 진화에는 인력 1,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다가오자 주민들도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구 봉안사와 신곡사 등 사찰까지 산불의 위협을 받았지만 소방당국이 방어선을 잘 구축해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주택이나 인명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6km까지 번졌던 양구 산불의 화선은 오늘 진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3.4km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늘 낮 2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75%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870배인 621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양구에서는 어제 낮 3시 40분쯤 산불이 났고, 어젯밤 9시부터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50대 남성이 쓰레기와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구미군 옥녀봉 일대에서 난 산불은 진화율이 50%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에서 산불 38건이 났고, 오늘도 강원 정선과 충북 영동 등 전국에서 산불 6건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